제주문화예술재단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0%나 늘었는데 제주도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지원하기로 한 사업비는 161억 원. 지난해보다 63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문화정책과 예산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운영비 지원액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6억 원이 편성된 상황. 몰아주기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재단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합치 않으면 동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거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왜 한쪽으로 몰아주느냐고요. 제주도에는 저희가 도에서 일일이 집행 업무를 전부 다 하면 저희 인원 가지고는 문화예술재단에 지급하는 대행 사업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됐고 한 차례 실패했던 사업과 유사한 문화재생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도로에 가로등 LED 가로등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냥 썼어요. 변경해서. 아,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예산을 올려서. 1,600억 원이 편성된 전기차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제3세대 전기차에 대한 연구로 지금 중국은 가고 있는 방향에 우리가 너무나 발빠르게 너무나 많은 양적인 것을 확보하는 정책으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편 도의회는 유홍준 추사전시관 명예관장의 수당과 활동비가 다른 명예관장들보다 많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